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. 운동이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지영 약사의 칼럼입니다. 홈 트레이닝을 뜻하는 홈트, 오늘 운동 완료라는 오운완, 그리고 3대 500까지 알쏭달쏭한 운동 신조어들이 참 많죠. 없던 말이 생겨날 정도로 최근에는 다양한 운동을 고강도로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. 한편에서는 과도한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인한 간 손상이죠. 웨이트를 할 때 우리 몸은 평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. 평소보다 격렬한 움직임에 에너지를 더 빠르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이를 전문용어로 무산소성 해당 반응, 즉 당을 산소 없이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당을 무산소 상태로 분해하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부산물로 생기는데요. 이 젖산이 혈류로 흐르지 못하고 쌓이면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열심히 웨이트한 다음날 몸이 무겁고 근육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축적된 젖산 때문입니다. 물론 이러한 증상은 대개 일시적입니다. 젖산은 운동 후 충분히 휴식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벽히 분해돼서 배출되고요. 또 간에서 포도당으로 재합성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근육에서 방출된 젖산이 간에서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재전환되는 것을 코리회로라고 하는데요. 문제는 고강도 운동을 장시간 지속했을 때 이 코리회로가 과부하되면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간이 포도당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면서 결국 부하가 걸리는 것이죠. 그렇다면 간 건강을 지키면서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우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산책이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연소시켜준다는 점 기억하시고요. 근력 운동 전후에 간단한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예열하고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유산소와 함께 근력 운동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. 근육은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. 지나친 근력 운동은 지양하되 근력 운동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. 간 건강을 돕는 운동법 두 번째는 지속적인 심호흡입니다. 격렬한 운동으로 체내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근육의 물질 대사가 무산소성 해당 반응으로 전환됩니다. 당은 매우 빠르게 생성되지만 그만큼 간 손상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. 따라서 고강도로 운동할 때에는 심호흡을 지속해서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게 해주시고요. 힘을 줄 때 숨을 내쉬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간 영양제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. 간에 좋은 성분으로는 밀크시슬과 UDCA가 유명한데요. 엉겅퀴에서 추출한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. 간장약 성분으로 유명한 UDCA, 우르소데옥실콜산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서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. 몸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하는 운동이지만 지나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. 본인에게 맞는 적정 강도로 운동하면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간 건강에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지금까지 칼럼의 김지영 약사,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.